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미치라. 오늘은 시골의 정서, 어릴 적의 그 명절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잠시 이곳 한대미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밭에는 예전에 여기는 고구마 밭이었는데요. 올해는 콩을 심어 놓으셨네요. 벌써부터 손자, 손녀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이들 노는 소리가 명절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네요. 옛날에 쓰던 물레 방아가 터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돌아볼까요? 아이고,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애들이 신났습니다. 지붕에 저 빨간 열매는 뭘까요? 아주 예쁘게 열렸습니다. 자, 여기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물레방아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와! 지금 물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내려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물레방앗간은요, 1935년에 지어진 물레방앗간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리만 남았고 없어진 걸요. 그 2006년도에 여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복원을 했대요. 이곳에서는 그 한대미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잡곡, 쌀 등을 조종하던 곳인데요. 이게 생태 마을. 과그 한둠이 다음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이제 복원을 해놓은 물레 방앗간입니다. 물이 어디서 이렇게 흐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계단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호두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여기 어디 호두나무가 있나 봐요. 여기 호두나무가 여기 바로 있네요. 이거 호두도 익어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물이 지금 저기 계곡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엄청 맑아요. 이렇게 수로로 쭉 해놔서 이게 그 옛날 개울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물길 따라 한번 가볼까요? 아주 잘 해놨네요. 우와. 여기는 지금 볕단도 이렇게 있고요. 아마 지푸라기 쓰려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여기 단양인데요, 이쪽이. 단양이 마늘고장답게 저기 안쪽에는 마늘이 가득 있습니다. 고추도 저렇게 하우스 안에서
잘 말려져 말리고 있고요. 완전 태양초죠, 태양초. 저 깊은 산 쪽부터 이렇게 쭉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끝이 없네요, 물길이. 곳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정겨운 곳입니다. 길 따라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돌담도, 그, 우물터도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어이구, 이것도 호두인가요? 호두나무? 아, 알이 엄청 굵어요. 호두나무 알이 엄청 굵고, 연근 것도 있고, 지금 연근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너무 정겹습니다. 이상 한드미 마을 그 물레방아 우물터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